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신인은 아니고요. 10년째 배우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선 씨보다 이현진 씨가 인기 더 많았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기도 했다. 그러면 그게 더 마음이 또 아프고. 근데 그 사실 누가 인기가 더 많았냐 없냐 이걸 따지기에는 사실 우리 둘 다 도찐 개찐이었어요. 당시에는. 네, 당시에는 뭐 주인공이 누구였죠 거기는? 그 김치 시즌? 시즌? 아, 주인공이었구나. 1위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승리라니까. 기억 못했어. 같이 CGS 마이는 기억나거든요. 네. 세연이 나가 둘이 홍대에 같이 나가잖아요. 둘 다 못 알아봐요. 아무도. 시트콤 주연을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. 국민적인 시트콤이 아니라 약간 매니아적인 시트콤이다 보니까. 뜨문뜨문. 예, 그냥 이렇게 그때 수연이랑 에피소드가 많은데 총 4명이었거든. 수영부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이제 여의도에 무슨 여공과 여중인가 앞에서 촬영을 했어요. 예. 대기하고 있는데 여고 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야 이거 뭐 촬영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거기 최권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. 같이 이제 수영반 형 중에 그 형 딱 붙잡으면서 여기 무슨 촬영이에요? 네 명 다 했는데 누가 그 얘기하기 좀 민망해. 네. FD 오빠인 줄 알았는데. 그렇지 그렇지. 아, 그런 경우 많아. 저는 원래 연기자 꿈이 아니었어요. 그냥 돈 벌려고 제일 처음에. 아 좋아 좋아. 네. 좋아 좋아. 좋을 수 있죠. 돈 벌려고 빌다가. 예, 돈 벌려고 이제 광고 모델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죠. 근데 원래 꿈은 이런 게 아니었고. 원래 꿈 뭐예요? 원래 꿈은 이제 천문학자였어요. 아 좋은데. 네. 멋있다. 하늘 많이 봐요? 그래야 별을 따지. 예, 네 많이 봐요. 네. 그 캔커피 광고 속에 훈남으로 화제가 됐었어요. 아, 어떤 네. 캔커피죠? 그 아프니까 예뻐 보인다라는 그 레 땡 그 아 수비. 예. 네. 어. 레 땡 수비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야? 네. 그 광고를 찍었는데 저가 사실 이제 데뷔작보다 그 광고 선배로 더 유명해졌는데. 선배 나 열 나는 거 같아. 물론 알면서 속아주는 센스도 있어야죠. 아프니까 더 예뻐 보인다. 행운을 빌어요. 전 사실 그 광고가 잘 될 줄 몰랐어요. 이제 그 광고가 사실 9시 반까지 이제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어야 되는데 저희 매니저가 8시 50분에 픽업을 온 거예요. 저희 집에. 오, 그럼 늦잖아. 네,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갔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스탠바이가 되고 저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메이크업도 막 그냥 빨리빨리 하고 헤어도 빨리빨리 하고 찍은 건데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거죠. 근데 그때는 좀 무명이었어요? 아니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? 그게 막 데뷔작 찍을 때 그 데뷔작이랑 같이 그 CF를 같이 찍었어요. 맞물려서.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 이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드라마인데 그게 별로 이제 잘 안 됐구나. 연결이 가야 되는데. 네,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좀 잘 안 됐죠. 저희가 푸켓 로 왔는데 스카이캐슬 네, 이제 도착하니까 밤 11시 이렇게 됐는데 그치. 바로 자기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 제가 딱 커트라인 제 밑에 애들 야역 애들 다 해가지고 다 같이 술 한잔 했어요. 새벽 한 2시쯤에 이제 좀 자자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최원영 선배님이 이제 오시면서 오 야 너 방 여기였어? 그러더니 한잔 해야지 이렇게 그거 이거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. 네. 아침 7시 반까지 마셨어요. 장터야 그분. 아, 그렇게 하더라고. 그 다음날 원래 뭐 아침에 짐 라인 타고 또 그 다음날은 뭐 호핑커 그러니까, 이렇게 다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4시예요. 짐 라인 못 타는 거예요. 또 이제 전화가요. 서영 선배가 저랑 이제 친하니까 현지가 넘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제 그 선배님들 마시는 자리에. 그또 8시 반에 끝났어요. 아 이것도 마시다가? 네, 아침 8시 반. 계속 밤만 보고 그러니까 밤만. 그런 거야. 제가 전 바깥에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왜 왔지? 생각이 좀 저랑 사실 김주영 둘이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에서. 맞아요, 맞아요.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그렇지.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맨날 끝날 때 저희 둘만 감옥 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대사 톤도 항상 똑같고 그러니까 감정이 없었잖아요 감정이. 근데 그게 좀 미묘한 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? 김주영이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막 어 저 선생 에스프레소 이러면 그때 나도 이제 좀 기분 좋네 이래가지고 아, 네, 대표님. 이렇게 하고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 또 한서진한테 좀 맞고 막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. 그러면은 주 선생, 뭐 나는 에스프레소 이러면 네, 대표님. 이렇게 두세 가지 있구나. 두세 가지. 미묘하죠. 그 여기 근데 그 스카이캐슬 그 네. 대단한 드라마인데 수혜를 좀 본 게 있어요? CF라든지 뭐 이런 것들? CF는
없고요. 여기가 있잖아요, 라디오스타. 그렇지. 타진 사이에서 조 선생이 네. 김주영을 좋아하는 거다라는 네.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는 근데 실제로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 그러니까 수발을 들지. 그렇지. 아니, 대본 분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. 그 짓을 어떻게 해? 아니, 대본 분석을 본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? 아, 근데 사실 김주영이 되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좀 악의 악 캐릭터잖아요. 근데 제가 그분을 보필하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그치, 거 아니에요. 그치. 그러다 보니까 아, 조 선생은 김주영을 좋아하는구나. 그게 여자가 됐든 인간적으로 됐든. 근데 연기에서 좀 약간 느껴졌어요. 그게. 네, 그래요. 그런 설정을 갖고 있구나. 그리고 감독님도 둘이 멜로의 눈빛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게 많이 했고. 뭐 둘이 뭐 키스신 이런 건 없었죠? 그런 감정으로 해놓은 거잖아. 그러면 안 봤어. 그러면 안 봤어.